첫 소식입니다. 최근 의정부의 리얼돌 체험방이 문을 열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행법상 이곳을 폐업시킬 방법이 없었고, 이를 아는 업주는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업주가 입장을 바꿔 잦은 폐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논란의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며칠 전까지 붙어있던 간판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출입문엔 폐업을 알리는 글이 붙었습니다. 체험방 업주는 지난 7일 폐업 의사를 건물주와 관리사무소 측에 밝혔습니다. 이제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논란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이기지 못해 폐업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가에 입주한 지 2주 만입니다. 학부모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늘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나오는 곳인데 이제는 정말 안전하게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영업 반대 민원은 지난달 31일 청원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18,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리얼돌 체험방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체험방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범위 밖에 있어 강제 폐업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러면서 주민들은 반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잦은 폐업에 이르게 했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이 주민 민원 때문에 폐업한 건 화성시와 청주시에 이어 의정부시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시민들께서 그렇게 국민청원을 많이 올려주셨고 18,000이라는 그 이상이 넘는 그 숫자가 저희한테는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저희는 아마 지금도 싸우고 있어야 될 거고요. 반면 지역 정치인들에겐 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제 사무실로 연락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우리 사무국장님이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실망감보다 허탈감이 더 많았었어요. 저희는 좀 앞장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알아서 싸워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희는 그게 정말. 리얼돌 체험방 폐업이 결정된 날 이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학교로부터 500m 범위 안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서 영업 중인 리얼돌 체험방은 7곳. 경기 북부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리얼돌 체험방 관련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